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9월 24일, 목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이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1.92% 하락, 나스닥 3%대 하락, 반도체 지수도 2.46% 하락입니다. 자, 장 초반에 상승하다가 밀려버렸기 때문에 유럽은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거든요. 독일은 0.39% 상승, 프랑스, 영국 다 상승 마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뉴스가 크게 몇 가지 있는데요. 테슬라가 배터리데이 어저께 발표 시원찮았다. 뭐 특별한 거 없었다. 자율 주행차를 한 달 이내에 발표하겠다. 그리고 반값 전기차 3년 이내에 출시하겠다. 그 부분은 2차 전지 납품업체에게 가격 압박을 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주 전일 좋지 않았고요. 미국 SNS 기업들 면책 주고 있는 부분 그거 강화하겠다. 관리를 더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개인들이 올린 SNS 내용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제 좀 책임을 지게 하겠다. 이런 소식들 나오면서 미국 기술주들 그리고 대표적인 SNS 관련 주들 하락폭 좀 컸습니다. 자,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3% 하락, 애플 4%대 하락, 아마존도 4%, 테슬라 11% 하락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 주식들도 좋지 않고요. 니콜라는 24% 하락입니다. 자, 그리고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 약세고요. 줌 비디오는 2%대 상승. 자, 나이키가 최근에 독자적인 온라인 판매 구축하면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소식 때문에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8%대 상승한 것이 특징적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보자면요. 전일 큰 폭 장 초반에 갭 상승했다가 밀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거 보고 인버스 청산 그리고 주식을 사 들어갔습니다. 자, 미국 시장 선물도 돌아서는 모습 포착했고요. 외국인 선물도 매수세 좀 잡히는 거 확인하고 들어갔었는데요. 여기 매수세 있죠. 2000개 이상 매수하는 거 보고 일단 인버스 청산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는 미국에서 이제 초를 치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보자면요. 코스피 1.4% 하락, 코스닥은 2.8%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닥터K는 포트폴리오 어저께 미리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식 풀베팅 들어갔습니다. 그 이전에는 주식 하나도 없다가 인버스만 가지고 있다가 어저께 인버스 차익 실현 이후에 주식 100% 주도주들 평소에 사고 싶었던 종목들 샀는데요. 인버스 수익을 잠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링크 걸려있는데요. 팀K 수익 공개 들어가시면 시장 하락에도 수익 날 수 있는 인버스 수익 6% 정도 수익 난 상황입니다. 자, 어저께 분위기가 그래도 미국 시장 돌아서고 해서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봤습니다만 완전 뒤통수를 맞아버렸다. 자, 그럼 그에 맞춰서 또 대응을 해야 되겠죠. 시장이 항상 자신이 바라는 대로 가지는 않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60일에 과연 지지를 할 것이냐, 60일에 지지를 할 것이냐. 자, 좋기로는요 이전 상황처럼 갭 하락했다가 끌어당기는 이런 시도가 나와야 됩니다. 자, 60일 인근에서 갭 하락해서 끌어당기는 양봉 시연이 바람직하거든요. 그냥 줄줄줄 흘러서 음봉으로 끝나는 것보다 갭 하락 시작해서 양봉으로 끌어당기는 시도가 나오는 것이 좋은데요. 자, 여기 동그라미 치가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저점 이탈 여부 확인해야 되겠고요. 흔들림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 선물 지금 현재 추가 하락 중이거든요. 다우존스 선물 0.37% 하락,
나스닥 선물 0.75% 하락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제롬 파월 의장이 증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경기 회복이 진행 중이긴 하나 좀더 강력한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라고 어필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는 지금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추가 부양책이 빨리 좀 지원돼야 된다.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이제 의회에서 결정하라. 이런 뉘앙스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도 상당한 부담감으로 오고 있고,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상당히 흔들리고 있고, 아쉬움도 좀 있어요. 과감하게 베팅한 거거든요. 미국 시장이 60일 회복도 가능한 구간이고, 그죠? 우리나라 선물도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전전일 14,000개 가까이 던지다가 1만 개 정도로 축소했고, 전일 2,000개 정도로 선물이 들어온 걸 봤을 때 미국 선물도 장중에는 플러스였습니다. 인버스를 청산하고 주식을 편입한 게 일단은 덜거덕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미국이 이제 추가 하락이 참 불가피해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방어를 하지 않고 그대로 빠지는 것을 용인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이슈를 주말 안에 발표를 하면서 주가 부양을 시도를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데, 아마 부양을 시도하지 않을까. 왜? 지금 선거가 한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정확하게 말하면 조금 더 남았습니다만, 11월 4일이 선거일인데,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밑으로 폭락하도록 가만 냅두면요, 본인한테 유리한 게 없다는 걸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빠른 어떤 조치가 나오면서 반등 시도가 나온다면 우리도 같이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자, 밤새도록 잠을 설쳤어요. 미국 주식이 갑자기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체크를 해봤는데, 결국은 원하는 반등은 나오지 않고 끝까지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자, 전일 SK하이닉스도 상당히 강한 모습 보였고요. 닥터K가 종목을 4개를 편입했는데, 여러분들께 오늘 아침에는 뭐 오픈한다 했으니 오픈하자면요, 삼성전자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가 25일 날 배당 주는 날이거든요. 그럼 이틀 보유하고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자, 20일 인근에서 반등 시도 나오는 거 보고 매수. 최근에 외국인 또 매수 들어오니까요, 가능. 자, 현대모비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제법 들어온 종목입니다. 자, 비교적 지지권이니까 일단 매수. 이마트, 기다리던 종목입니다. 기관 외국인 많이 들어오죠. 20일 눌림목에서 매수. 적어도 추세 살아있는 거 한다 이겁니다. 시젠도 진단키트 수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모든 이평선 다 위에, 그러니까 밑에 위치한 상태에서 숨 고르고 있는 중인데요.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수 있다 생각하고 일단 들어갔어요. 그네 종목을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뭐 빠지기를 1%대 정도 빠지고 있으니 지수 상황에 비해서 크게 낙폭 없어요. 다른 종목 섹터들 보면요, 3%대, 뭐 4%대 빠지는 거 많이 있습니다. 일단 시장 열려봐야 될 테니까요. 시장 출발 상황 같이 지켜보시죠.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조명을 하나 설치해봤는데 좀 예쁘게 나오는가 모르겠습니다. 봅시다. 설치하는 것보단 좀 나은 것 같네요. 우석이, 조명 안한 것보다 형 조금 이쁘게 나와? 농담할 때가 아닌데, 우거지 상 짓는다고 빠질 장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합니다. 상현아,
현대모비스 어떻게 하고 있어? 들고 있니? 어떻게 하니? 그냥 적당히 들고 가. 만약에 들고 있으면. 조명을 비췄으니까 화면이 밝아지지. 아, 참,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승부거든요, 승부. 오늘 미국이 안 빠졌고 올라갔으면 포트폴리오 대박 날수 있는 겁니다. 이거 잘안 빠져.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는 정도거든요. 뭐1% 정도이고요. 평소에도 빠지는 겁니다. 여기 4개거든요. 뭐, no problem. 꽁이. 쫄 필요 없다, 에이. No problem. 미국 시장 빠진 거에 비해 양호. 왜? 딱 지지권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큰 무리 없어요. 큰 무리 없습니다. 자, 말한 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코스피 1%대 일단 하락입니다. 코스피 1.46% 동그라미 딱 치는 데서 일단 스톱했어. 여기 안 깨야 돼요. 자, 일단 전저점 인근에서 딱 스톱했습니다. 코스닥 2%대 하락입니다만 중요합니다.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요. 안 좋습니다.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어? 어? 기관 내용 쌍끌이 들어오네? 더 지켜봐야 됩니다. 더 지켜봐야 됩니다만, 여기서 끌어당기면서 앞전 상황처럼 양봉 시연해내야 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진정한 실력이 나오는 겁니다. 위기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가 중요해요. 원하지 않는, 갑작스런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주식시장에는요. 그때 대응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제 전략은요, 미리미리 제대로 대응 못했으면 투매에 동참하지는 마라. 투매에 동참하지는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금이에요. 너무 빨라. 요거 노래할 때 제가 야간에 보면대 앞에 이게 더더미처럼 생긴 거 있죠? 그거 모니터에 꽂아가지고 지금 간단하게 씁니다. 책상이 너무 복잡해요, 지금. 모니터하고 마이크하고 뭐 천재예요. 그러니까, 나름,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단계 낮추니까 좀 낫네. 이게 두 단계로 바꿀 수 있거든요. 야, 시장 보지 않고 뭐 엉뚱한 소리냐? 여러분들 긴장 프로라는 겁니다. 지금 긴장 엄청 해가지고 그죠? 막 흔들리고 뇌동매매하면 안 돼요. 뭐 견딜만하다. 뭐 견딜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박사님,
채팅 생각해보고 날리십시오. 엉뚱한 거 날리지 마십시오. 박사신데 제 이야기를 말을 들으러 옵니까? 저도 박사인데 닥터니까. 그죠? 박사끼리는, 그죠? 됐습니다. 쓸데없는 거 날리지 마십시오. 자, 이마트 대본 돌았습니다. 자, 시제니도 1% 마이너스 견딜만 하고요. 현대모비스가 좀 빠지네요. 자, 삼성전자 배당 받으러 갑시다. 그럼 됐죠? 아, 너무 과감했나? 그죠? 항상 투자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어저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썼습니다. 아직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이마트 대본 강하게 올라옵니다. 삼성전자 1% 미만, 왜 어저께 삼성전자 샀는가 하면요. 하이닉스가 막4% 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그렇습니다. 와우. 그죠? 삼성전자 나도 간다. 이렇게 딱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수. 자, 일단 바라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개 바닥 출발해서 끌어당기는 시도가 필요하다 했거든요. 그냥 여기서 쭉 밀리는 거 말고요. 이거 이렇게 쭉 밀리는 거 말고 빠져서 시작했지만 끌어당기는 시도가 필요하다. 양봉을 60일에 딱 박아야 되거든요. 양봉을 60일에 박으면 다시 추가 상승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초마 안 치면 가능한데요. 그러면 전략은 우리 팀원들 잘 들으십시오.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이번에 베팅한 거 욕심 안 부리고 적당하니 그냥 본전치기 비슷하게 비중을 많이 축소, 다시 축소. 그죠? 현금 하나도 없잖아요. 풀 베팅했으니까.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의외로 종목군이 모든 종목이 다안 빠지거든요. 그 종목이 적당히 올라간다 싶으면 그죠? 조금 더 홀딩해 보든. 그러나 전자에 상황을 좀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욕심 부려야 될때 아닙니다. 일단은 큰 의미에서는 작전 실패예요. 추가 상승할 줄 알았는데 깨졌어요. 그죠? 그럼 전략은 그 다음 전략은 좀 전에 제시한 대로 자, 종목을 볼때 밑으로 꼬꼬라지 있는 걸 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빌 언덕들이 있는 거거든요. 자, 삼성 SDI도 그죠? 60일에서 일단 지지하고 있고요.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분명히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매도 못했다면 여기 60일에서 지지할 때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와라. 그 전략을 한 일주일 전에 드렸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카카오 밀리네요. 이래 되면 카카오 힘들어졌어요. 자, 이 밀리면 카카오 비중 축소해야 됩니다. 추세 완전 무너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 의견 들었으면 한12% 이상 안 두들맞았습니다. 오, 시제니, 이마트, 삼성전자, 현대모비스만 한 2%대 하락인데 1% 미만 정도입니다. 노 프라브럼입니다. 시장 반등하면 저거 가장 먼저 갈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기 또 탈출 가능한 겁니다. 또 전략 하나 더 제시. 물려 있는 거 물탈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려 있는 거 물탈 생각하지 말고요. 물려 있는 거 적당하니 비중 줄이고 딱 보고 있다가 주도주 성향을 오히려 매수해 버리십시오.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목 손절 폭 많이 하는 게 물타기 하는 것보다 주도주 눌림목 충고 사가지고 올라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야. 그게 훨씬 나아요. 야, 자동차를 좀 세게 때리네요. 자, 언택트도
두들맞고 있고요. 엔터 두들맞고 있습니다. 멀쩡한데 없습니다. 수소차, 그린 뉴딜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동그라미 다 치겠네. 됐습니다. 뭐가 많이 빠진다? 많이 올란 게. 많이 빠진다고요. 많이 올란 게. 차익 실현 욕구 엔드. 물려서 밑으로 빠지는 폭이 크기 때문에. 121 지지권에서 매수 들어갔다. 자, 성란님도 반갑고요. 아,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은데. 이거 추가로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현대모비스가 좀 밀리네. 좀 밀려도 여기는 돌려낸 장기 평선 지지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 장기 평선 있죠. 240일. 이거 뚫고 올라오기 힘들잖아. 한 번, 두번못 뚫고 올라오다가 빵 뚫고 올라오고 지지하고 여기 다시 왔거든요.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혼자 하시기 힘들 겁니다. 카페 링크 되어 있으니까요. 주식 하락장에서도 인버스로 수익 내는 닥터K는 선물 트레이더입니다. 하락장도 빠져나갈 대책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링크 걸려 있으니까요.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십시오. 후원자 가입. 닥터K 방송 많이 도움됐고, 계속 열심히 해라 하고 응원하실 분은 슈퍼챗 후원자 가입해 주시면 힘이 나겠죠. 슈퍼챗 진짜 없어 근데. 시제니 끌어당깁니다. 진검 승부는 지금 구간에서 나타나요. 실력 있는 사람과 공부 하나도 하지 않고 준비 하나도 안돼 있는 사람과의 차이는 최근에 나타납니다. 이제 아무나 돈벌수 있는 장 아닙니다. 본인들이 느낄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거 느낄 거예요. 아무나 돈 버는 장 아닙니다. 지금은 딱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 수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야, 하이닉스 뭡니까? 옳은 게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죠? 하이닉스 대단해요. 그죠? 그럼 하이닉스 가는데 삼전도, 아유, 나도 좀 가자 하고 갈수 있다고요. 그죠? 자, 미국 선물 반등 시도 나옵니다. 같이 반등해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손절 잘해야지. 손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 이거 던져야 되는데 딱 생각 들죠?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한 50만 원, 한 100만 원 손실 볼거 그때 안 던지고 버티죠. 200만 원, 300만 원 손실 보면서 손실 확대됩니다. 다 경험해봤습니다. 준비가 좀돼 있고 주식에 매매를 좀 해봤다 싶은 분이 아 이거 아니다 이런 생각 딱 들거든요. 예를 들면 추세가 무너지고 막 흘러내리고 하면요, 그때 손절 딱 해버리십시오. 그러면 추가 하락 안 두드려 맞습니다. 그럼 기회가 또 오는 겁니다. 그거 잘하는 게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좋은 종목을 잘 찾아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다 싶을 때 누가 과감하게 빨리 딱 끊어낼 줄 아느냐? 그 게임이다. 야, 시젠이 잘하면 플러스 돌아서겠어. 이마트 안 빠져. 그게 삼성전자 1% 용서해 줄게. 됐어요. 이재니가 플러스 돌아서면서 뭐 2% 3% 가면 오 예의야 노는 겁니다. 시장 마이너스인데 가능성 있어요. 제가 보기에. 닥터 케이는 시장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 종목 많이 나오는 거 보셨죠? 요거 상당히 부담감 있습니다만 20일 위에 5일 위에 다 올라탔어요. 추가 상승하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하려고. 앞에서 한 끊어먹고 나왔거든요. 앞에서 한 끊어먹고 나왔어. 그죠? 다시 들어갔습니다. 먹고 먹고. 그죠? 사고팔고 사고팔고 한번 매매하면 쭉 들고 가는 게 잘한 거 아니다. 시젠. 시젠 이틀 만에 8% 가까이 먹었습니다. 또 들어갔어. 현대모비스 먹은 거 기다렸다가 밑에 다시 들어갔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젠이 보합까지 왔습니다. 여기 좌측하단 봐요. 기관 내용이 사 들어온 거 봐요. 자, 팬데믹에서 뭐 더블 데믹입니까? 이름 자 갑자기 기억 안 나요. 무슨 말인지 알죠? 독감하고 코로나하고 겹쳐가지고 지금 복합 키트 시젠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수요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면요. 이야. 죽이는 거지. 삼성전자 20일 권역입니다. 밑에 빠져도 60일 있어요. 그죠? 너 프라브럼입니다. 자, 현대모비스 60일, 240일 탄탄하게 받치고 있습니다. 충분해요. 이마트, 양봉선에, 베리 굿. 자, 현대모비스 오늘도 외국계 매수 들어옵니다. 삼성전자, 오늘 매수 들어오네. 시제니 조금이라도 매수 들어오네. 야, 플러스 전환. 자, 외국인 기관 삽니다. 코스피. 하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야. 꽁이 시제니 플러스 간다. 이마트 플러스 임박! I'm Dr. K요! 아. 꽁이 잠 한숨 못 잤어. 왜? 인버스 던진 건 후회 1도 없어요. 시장 돌아섰기 때문에. 야, 내가 너무 무리하게 풀베팅 시킨 거 아닌가? 내가 너무 무리하게 풀베팅 시킨 거 아닌가? 밤에 잠 한숨 못 잤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안한것 같네. 예야! 왜 광분하냐고요?
시장이 마이너스예요. 시장이 지금 마이너스 1.29, 시장 1.8인데 포트폴리오가 뻘긋뻘긋합니다. 포트폴리오 두 개가 플러스 직전, 하나는 플러스 이마트 플러스 직전. 현대모비스 이거 인정. 2.4 뭐 빠진 축에 속합니까? 7% 8% 빠졌어요.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삼성전자 1%. 이거 1%도 아니야. 우리는 58,200원이기 때문에 200원 빠졌어. No problem. 여러분들께 미리 공지 날렸어요. 그죠? 좀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라고. 뭐라고 날렸는가 하면요. 커뮤니티. 몇분 보셨는가 볼까요? 뭐, 그죠? 한 명이 댓글 하나 남겨놨는데, 이건 난못 봤는데. 됐어요. 안 보입니다. 외국인 선물 2,000개 매수하면서 시장 반등하면 어떻게 할까요? 인버스 던져라, 이 말이지. 그죠? 그리고 주식 매수하려면 매수하라, 이거지. 야, 이마트 플러스입니다. 시젠 플러스. 자, 진단키트가 빨간불 들어옵니다. 남북경협 약간 빨간불 들어오는데, 저거 남북경협 신경 쓰기 싫어요. 나머지는 거의 다 파란불입니다. 그린뉴딜 빨간불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마트 닥터케이가 중장기 투자 가능하다고 제시한 종목이거든요. 중장기 가능하다 다섯 종목 제시했는데요. 손실 하나도 없습니다. 손실 하나도 없어요. 이마트, 삼성중공업, SK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 하나 뭐 있더라? 현대건설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때 상황에 딱 살수 있는 중장기. 그게 주도주고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야, 상당히 중요한데 옆으로 계속 횡보만 하고 있어요. 미국 선물 반드시 더 나옵니다. 이거 올라가야 돼. 이거 양봉으로 빡, 그죠? 땡겨 올려야 돼요. 더 처지면 끝장입니다. 더 처지면 안 돼요. 외국인 선물 매도 나오고 있네요. 900개 매도. 야, 이더 쳐지면 안 되는데. 저러다가 횟가닥 들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쫄아가 던지라고. 내지는
그죠? 팍 깨는 척 하면 선물 매도 팍 들어오거든요. 그래놓고 싹 들어올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지금 예측하기 힘듭니다. 지금, 아, 진짜로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데, 돌아올리고 폼 잡죠? 돌아올리려고 폼 잡죠? 선물. 그런데,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을 사요. 그죠? 그러면 이거 선물로 여기 박살 내버리면, 요사 들어온 거 800억, 700억 얘들은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같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번더 희망 가져보겠습니다. 땡기면서 일단 반드시도 나와야 돼요. 지금 반드시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 상황, 저 상황 같이 컨비네이션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야, 위험하긴 되게 위험한데 지금. 근데 종목이 뭐 비교적 잘 버티고 있거든 현재. 비교적 골고루 빠지고 있는데요. 하나 확실한 거는 많이 오른 종목 군들이 조금 더 빠지고 있습니다. 야, 내가 고통 분담 좀더 할게. 이러면서. 아, 밑으로 처진다. 좀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뭘 고민하는가 하면요. 진짜 조금밖에 안 빠졌는데, 손절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말고, 줄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죠? 뭐, 얼마 빠지지도 않았거든요. 줄일까 생각 중입니다. 줄일까. 조금만 더 지켜보고요. 자, 외국인 선물 땡깁니다. 일단 다행이에요. 요거 죽이는 척 하면서 겁주는 걸수 있다. 아, 좀 전에 이야기했어요. 일단 외국인이 일단 땡깁니다. 다행이에요. 여기 밑으로 확 밀면서 선물 아까 900개인가 마이너스였지 않습니까? 확 땡기면서 일단은 올라오는데 여기 안 깨야 돼요. 안 깨야 됩니다. 여기 깨면 곤란합니다. 와. 근데 줄 처진 자리가 있죠. 줄 처진 자리. 자, 앞전에도 크게 밀렸는데 반등하던 자리가 2280근형이거든요. 여기 잘안 밀리고 반등했어요. 자, 여기 어저께도 쫙 밀렸는데 땡긴 자리가 여기 희한하게 여기 저번에 찍었던 저점 자리죠. 그리고 여기서 좀 밀렸다가 강하게 돌파 시도 나왔던 자리입니다. 여기를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코스닥 60일 간드랑간드랑 그리고 있습니다. 땡겨 올려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조금 버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인이 일단 사들어고요. 기간도 매도폭이 작아요. 평소보다 오히려 30분 지났는데 100억, 200억밖에 안 던져. 평소 같으면 1000억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더 세게 밀기는 싫은가 봅니다. 그죠? 자, 이것이 맞는 생각이든 아니든 저처럼 계속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관 외국인들의 어중을 맞든 안 맞든 계속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 고점 부위에는 좀 부담감 지수가 올 만큼 왔다 생각하니까 좀 강하게 매도를 했는가 하면 여기 정도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박스권 정도 예상을 하는 건지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의외로 기관이 세게 안 던져. 연기금 매수 들어오네. 220억. 코스피, 코스닥은 별로. 그죠? 자, 속된 표현 쓸게요. 뒤지는 척 하면서 겁 열나게 주면서, 그죠? 쫄게 만들어 놓고 일단 양봉 나옵니다. 일단 양봉 나와요. 끌어 땡겨야 돼요. 누가 땡겨야 된다? 외국인이 땡기고 있습니다. 겁딱 주면서, 뒤지는 척 하면서 겁 주면서, 그죠? 그 다음에 땡깁니다. 일단 땡겨 올려야 돼요. 빨리. 그 다음 이야기는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2320 여기 가가지고 튕겨 내려오는지 아니면 잘 돌파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것은 외국인 선물에 달렸고, 지금 현재 미국 선물에 달렸어요. 미국 선물이 그래도 낙폭 축소 시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위로 돌파하면서 하락 추세 돌려내는 시도가 나와야 돼요. 빨리. 그게 달렸어요. 지금은 펀더멘탈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딱 저거 두 개에 달렸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젠 일단 올라갑니다. 이마트도 다시 플러스 진입 시도. 야, 이거 하이닉스 이거 1.8 올라가. 목표치 85,000원 제시했고. 목표치 달성했습니다. 증권사나 이런 애들이 되지도 않은 목표치 저 위에 제시해가 그거 언제 기다립니까? 삼성전자 8만원 제시하대요. 아이고 참. 뭐 1년 후에 2년 후에 갈 겁니까? 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좀 도움이 되는 목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7번 눌러 예이야. 저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자,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날이 끼어서 부담되시는 분들 있죠? 설날만큼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추석만큼 5일 연장시켜드리겠습니다. 신규 회원의 하나입니다. 들어오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추석 이벤트 해주신다면서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5일 빼드리겠습니다. 그거 부담 아닙니까? 그죠? 여유 있거나 수익 중이거나 한 분이야 부담 없지만 조금 힘든 상황에서 더 잘해보려 하는데 휴일이 며칠씩 끼어버리면 아깝다 생각도 할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5일 추가해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땡기고 있어요, 외국인이. 저런 거 제가 많이 당해봤거든요. 그죠? 많이 당해봤어요. 어떻게 당한지도 알아요? 야, 여기 양봉 딱 서죠? 매수 들어갑니다, 선물 매수. 야, 이거 반등하면 여기까지 가겠지? 근데 마음이 편안하고 평정심이 잘 유지되면요, 이런 배팅도 안할 뿐더러
만약에 베팅을 하고 싶으면 기다렸다. 여기 올라오면 매도를 때리면 때렸지. 기다리거든요. 근데 마음의 안정이 안돼 있거나 막 후달리고 쪼달린 상황 있죠. 막 손실 중이고 그러면 여기 야 눈에 보입니다. 이 앞전에 직전 저점 야 여기 양봉선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먹어보자. 하락 추세이긴 한데 하고 매수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딱 깨지죠. 그죠? 시초가 딱 깨지면서 깨지죠. XX 하면서 딱 던집니다. 그리고 바로 반대로 매도 때립니다. 야 그래 매도가 맞아. 매도가 맞아. 아유 진짜. 손실 벌써 났거든요, 여기서. 풀베팅하면 손실 자국 나요. 그러면 여기서 손절하고 다시 매도 때리거든요? 그러면서 올라오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갔을 때 빠지기를 진짜 기도하거든요? 근데 메롱하고 딱 치고 올라오면 그냥 끝장납니다. 깡통. 깡통. 매매 많이 해보신 분다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다 알아들어요. 헷가닥 헷가닥 그리고요, 방향성 없이. 그럼 되지 않는다. 다 경험해본 것만 이야기합니다. 다 경험해본 것만 이야기한다고요. 하나 더. 뭐 종목 잘 가니까 볼 것도 없어. 하나 더. 여기가 무너질 줄 알고 저점 이탈할 줄 알고 아까 여기 900개 매도였잖아요. 이렇게 딱 봤을 때. 야, 외국인도 매도 때리네. 여기다 실컷 때렸잖아요. 밑에 추가 하락할 것 같아서. 요렇게 돌아서면 손절하는 물량 엔드. 야, 이번에는 지지하는가 보다. 요렇게 페이크 치면서 죽는 척 하다 들어올리죠. 이거 가계수거든요. 신규 매수 유입. 여기는 패스하고 여기 정도는 한번 해볼 만해. 사실은. 매수. 그러면서 강하게 반등 나오는 겁니다. 원리가. 원리가. 자. 시장 크게 안 죽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조금만 희망을 가져본다는 이유 중에 하나, 외국인이 거래소 코스닥 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들이 확 죽여버리면 아까 얘들은 뭐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왜 반등하는지 어느 정도 조금 또 설득력 있습니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자, 그러한 상황들 복합적으로 다 점수를 줘가면서, 아, 시장이 빠지겠는가, 올라가겠는가, 그걸 판단하고, 그 다음에 종목을 매수하더라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시장 판단이 우선이라고요. 수급이 우선이라고요. 앤드, 미국 선물 상황 체크해야죠. 미국 선물이 반등 시도 나오고 있잖아, 반등 시도 그래도. 그죠? 요거 뚫고 올라가면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요거 뚫고 올라가면 올라가요, 같이. 그러니까, 좀더 버텨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미국 다우 선물 마이너스 0.03으로 보합 임금까지 땡깁니다. 나스닥도 0.30까지 땡깁니다. 주식 캐스터 같지 않습니까? 야구 경기 중계하듯이. 셀트리온 삼행제 완전 아작이 나네요. 아작이 반등 한번 못하고. 1월님은 아침에 회의하면서 방송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생각밖에 안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죠? 야, 뭐라 하는지 빨리 들어야 되는데. 아, 회의는 안 끝나고 미치겠네. 그죠? 와, NHN 한국 사이버 일정 5% 빠지는 거 봐봐. 어제 올라갔던 거다 토해냅니다. 와, 참. 언택트가 이제 확실히 조정권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많이 올랐던 애들 위주로 빠져요. 이 봐봐. 어저께 간거 그대로 다 토해내. 와, 참.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카카오하고 이런 거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더 빠지겠소 하고 지금 신호 주고 있습니다. 아, 너무 많이 올랐어. 나좀 빠져야 되겠어. 지금 신호 주고 있습니다. 아, 나 너무 많이 올랐어. 나좀 빠져야 되겠어. 신호 주고 있다고요. LG화학 같은 것도 그냥 들고 있으면 안 된다. 전 생각합니다. 빠져요. 짧게 나와서 그렇지. 한번 길게 한번 볼까요?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이 제이 뭐 아우 욕 나올라 그런다. 얘들 왜 산다니? 사네. 위에서 조금 때려가지고 뭐 구매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죠? 시장 조성자의 역할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는 가능하거든요. 좀 때려가지고 한 십몇 프로 빠지니까 아, 좀 챙기는 거냐? 아유, 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자, 현대모비스 외국계 매수는 우위입니다만 좀 처져 있고요. 이마트 일단 양호합니다. CGN이도 뭐 양호해요. 이 정도면. 정답이래. 아유. 조명 조그만 거 했는데도 눈이 아프네요. 제가 눈이 좀안 좋거든요. 수술 세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조금이라도 어두침침한 화면보다는 조금 밝게 그래도 예쁘게 나와야 여러분들도 보기 좋지 않을까 싶어서 조명 한번 켜고 오늘 방송하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평소보다 좀 나은 것 같습니까? 조금, 그죠? 얼굴 칙칙하게 나온 것보단 좀 나은 것 같은데요. 화장도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쁘게 그건 너무 오버한 것 같고요. TV 나가고 하면 화장 다 하거든요 원래. 헹가하고 안 헹가하고 확실히 다른 거 제가 느껴봤습니다. 공연 같은 거할때 하면요 조명 딱 받으면 뽀사시 합니다 얼굴이. 운도형처럼 화장 떡칠하면 더 보기 싫을 호 이렇게 저승사자 같습니다. 그러면 광거지 그냥 살짝 딱 발라줘야 그냥 아유 좀 깔끔하네 이 정도지. 호 이렇게 때리 바르면 안 됩니다. 참이 와중에 농담이 나오니까 그죠? 일단 다행입니다. 일단 다행이에요. 미국 선물이 반등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아까 저점 깨지 않고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왜 아까 장 초반에 긴장을 했다? 여기가 깨지는 순간 동그라미 쳐진 여기가 깨지는 순간 작살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되게 긴장한 겁니다. 와, 저기 지켜야 되는데. 현재 수급을 분석해보면, 미국 선물만 크게 안 돌아서면 지킬 가능성이 조금 한60% 이상으로 있다 생각합니다. 왜? 외국인이 일단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이 평소보다 매도 폭이 확 작아요.
게다가 연기금도 일단은 몇수 들어옵니다. 한 200억 가까이. 자, 그러면 여기를 좀 지키고 싶어하는 의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럴리 마음을 곱게 써야 된다 했습니다. 어저께 인벌스만 갖고 있는 입장에서도 닥터케이는 시장이 안 빠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진자입니다. 진자. 자, 외국계 어디 사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LG화학, SK하이닉스, 하나솔루션, 셀트리온, LG전자, 두산중공업, SK텔레콤, 두산퓨어셀, 현대모비스 사고 있어요. CJ제일제당, SDI 사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 카카오, 현대차, 삼성전자, 만도 던지고 있습니다. 기아차, 하이트진로, LG생활건강, DB하이텍 던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이스테크, KMW, JYP 팔고 있고요. 동진 세미캠, 수젠텍 팔고 있습니다. 자, 진단 키트가 지금 보면 딴거 조금 시원찮은데 시제니하고 랩지노믹스는 지금 선방하고 있거든요. 자, 랩지노믹스 이거 무너졌으니까 별로고요. 수젠텍이 이거 너무 급등 나가니까 여러분 대응하기 힘듭니다. EDGC 무너졌습니다. 시제니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진단 키트. 자, 그린뉴딜 무너지고 있습니다. 두산 피오셀도 일단 60일 이탈한 모습이고요. 두산 중공업도 20일 이탈했습니다. 미코 간드랑간드랑 동국 SNC 60일 인근에서 강하게 반등 나오네요. 일단 자, 풍력 관련이 조금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추세 많이 무너졌습니다. 안 달라드는 게 좋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마트 1.4 간다, 예요! 평소에는 1.4 가지고 예의 안 하는데요. 마이너스 시장 마이너스 미국 개박살 났는데 플러스 납니다. 제넥신요. 안 봐도 많이 올랐었지 뭐.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그죠? 그럼 20일 딱 무너지면 던져야 돼요. 자, 5만 원 하던 게 19만 원 갔습니다. 3배 났어요, 3배. 그러면서 여기 무너지죠? 안 던지면 안 돼요, 안 돼. 여기 깨지면 던져야 됩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많이 올라서. 자, 못 던졌다면 60일 지지할 할 때까지 여기까지 빠질 수 있어요. 그거 참아내시고. 반등 나오면 적당히 던지십시오. 초강력 추세 다 무너졌습니다.
야, 삼성전자도 0.5야. 그죠? 이 0.2고 하나는 플러스고 주식 풀 베팅 했는데 현대모비스만 2.6이야, 마이너스. 된거 아닙니까? 그죠? 노 프라블럼이에요. 종목 선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종목 선택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아이, 딴 것도 안 빠지고 있는 거 아니야? 보여드릴까? 딴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딴 것도 다 그만한 거 아니냐? No! No! 자, 오늘 풍력, 그린 뉴딜 쪽이 돌았습니다. 이런 거 빨리빨리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봐봐요. 이거 벌었습니다. 벌해요. 그죠? 여기 봐봐. 하나 플러스. 두개 그만. 하나 약간 마이너스. 종목 선택이 중요하다. 자, 마무리 할 텐데요.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 뭘 선택했다? 어떤 걸 선택했다? 20일 딱 인접한 거 했다고요. 꼭대기 있는 거안 한다. 20일인 건 중요하다 했는데 말로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저께 20일 때 와서 삼성전자 샀어. 외국계 매수 그래도 좀 들어오는 종목. 현대모비스. 이건 20일 깨졌지만 밑에 60일과 이평선 지지권이 있기 때문에 단기 낙폭 과대다 싶고, 최근에 자동차, 전기전자가 강세니까 요거 아래꼬리 싹달때 들어갔어요. 그죠? 여기서 반등 나오고 딱 돌았으면 이거 플러스 납니다. 이것도. 자, 이마트. 20일로 딱 지지받으니까 기다렸다 딱 삽니다. 양봉 딱 서잖아요. 그죠? 기관의 우인 사 들어옵니다. 시젠.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내고 위에 딱 있고, 강한 상승 이후에 충분히 어느 정도 조정받았고, 들썩들썩 그리고 있습니다. 한번 먹고 다시 챙기고, 한번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갔고, 이거 이슈 있지 않습니까? 진단 키트 요새. 팬데믹. 빵! 치고 하면 이것도 플러스. 기가 내고 매수 들어오네. 이러한 종목을 선택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죠? 자꾸 지나간 영광에 언택트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이쪽에 시선이 자꾸 꼽혀 있으면 안 돼요. LG화학 같은 종목.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죠? 안 좋아요. 네이버 카카오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60일 벌써 무너졌고요. 카카오 무너지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 이것도 무너지려고 폼 잡고 있어요. 그죠? 장 초반에 어저께 반등 나왔다가 밀리면 축소해야 되는 겁니다. 셀트리온 30만 인근에서 던지라고 노래 불렀습니다. 120일까지도 훼손한 상황에서 단기 낙폭 과대는 맞아요. 120일 이탈했는데 120일 위로 빨리 올라타는지 여부 중요합니다. 그렇다 한들 올라가도 29만원 인근이 이평선 이렇게 내려오면서 저항받을 거거든요. 29만원, 30만원은 또 저항입니다. 그죠? 28만원부터, 28만원 정도부터 저항이에요. 여기 지키려고 되게 노력했던 자리가 무너졌거든요. 28만 저항입니다. 올라가도 28만 뚫기 힘들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자, 하이닉스. 완전 대세네. 그죠? 양호. 곧키 맞추기로 삼성전자 갈수 있다. 20일 지지권이다. 외국계 오늘도 뭐 그래도 약간 매도 우위긴 합니다만 매수 잡히고 있네요. 자, 이틀 보유하고 배당 받겠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현재 미국 선물. 다우존스는 0.07%로 상승 전환했고요. 나스닥도 낙폭 많이 축소했습니다. 약보합권으로 낙폭 축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특히 미국 시장 많이 변동성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가능한 한 관망하시면서 소극적인 자세로 투자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니는 왜 풀베팅하면서 샀다가도 잽싸게 다 던질 수 있는 그런 망가짐이 돼 있다면 풀베팅도 가능하다. 하지만
아니다 싶을 때 바로 과단성 있게 못 끊어내겠다, 그럴 자신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다 하시면 관망 내지는 아주 소극적으로 플레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구독, 좋아요, 공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봐주시면 Thank you very much. 닥터케였습니다. 나중에 장 마치고 마감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